이게 가능한 일인지 진심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남원시로 귀농귀촌 하고 싶으십니까? 안녕하세요, 지구인 가족 여러분. 지구인 자연농장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곰씨. 저는 울바. 저는 세나입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은 간절한 지구인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남원시청에서 또 우편물이 이렇게 짜잔 도착했습니다. 제목은 감사원 제보 실태조사 결과 휴경농지에 대한 농지처분 의무 결정을 위한 의견 제출이라고 합니다. 어찌된 내용인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쓰신 이원석 기자. 제목 감사원 제보 실태조사 결과 휴경농지에 대한 농지처분 의무 결정을 위한 의견 제출. 1. 기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이 감사원 제보 민원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농업 경영 목적으로 취득한 기아의 소유 농지가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어 3. 이에 따라 농지법 제10조 농지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처분 의무 대상 농지 결정을 위해 해당 농지 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4. 농지 처분 의무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8월 19일 금요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의견이 없는 경우 농지 처분 의무 결정에 대해 이의가 없는 한글 공부 안 합니까? 남원시청 농정과 공무원? 뭐 엉망진창이어서 읽을 수가 없어. 간주하여 농지처분 의무 통지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농지 현황, 뭐 이용 현황, 휴경. 이미 결정되어 있네요. 휴경이라고. 참고 농지 이용 실태조사 행정 절차는 농지 이용 실태조사 사유 없이 휴경한 경우 등 청문 처분 의무 통지 1년인데 성실 경작인 경우 처분 명령 유예 3년 계속 이행 처분 의무 소멸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성실 경작을 하지 않았을 경우 처분 명령 6월 이내 미이행 시 이행 강제금 부과 매년 반복이라고 합니다. 의견 제출서는 곰씨와 제가 이전에 받았던 의견 제출서와 똑같습니다. 이번에는 저번 영상을 봤는지 남원시장 직인 찍혀 있고요. 피드백이 되고 있군요. 남원시청 주무관 조창땡 농업행정담당 이전땡 농업과장 배세땡 이분 또 진급하셨네요. 이분 원래 과장은 아니었던 걸로 아는데 이 내용이 뭔고 하니 감사원에 제보민원이 들어왔는데 이 제보민원에 의하면 네가 농사를 안 짓고 있다라고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 대체 누가 보냈을까요? 감히 저 올바가 추측하건데 전 감사실장 김땡주 씨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끊임없이 그런 내용을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리고 심지어 지금 남원에서요 여러분 전 감사실장 김땡주 씨가 지구인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강의가 너무 인기가 많아서 벌써 앵콜 강연 3회째라고 합니다. 와, 우리 인기 폭발이야. 왜 저희에 대한 내용을 다른 사람한테 듣는 거죠? 네, 세상에 이 어마어마한 명예훼손인 이 강의가 버젓이 일어나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남원 시민분들은 취향이 어떠신지 제가 상상이 되질 않는데 이게 인기가 폭발이어서 지구인을 욕하는 이 강의가 벌써 3회째라고 합니다.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여튼 누가 제보했는지 뻔하디 뻔한 이 제보 민원을 보고 지구인이 농사를 짓지 않는 걸로 확정을 내렸답니다. 그래서 대상 농지 현황에 휴경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유가 없습니다. 네 땅이 휴경이니 네 땅을 팔아버리겠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의견 제출서를 써보았습니다. 공씨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서. 감사원 제보 민원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농업 경영 목적으로 취득한 본인 소유 농지가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면서 농지법 제10조 농지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처분 의무 대상 농지 결정을 위해 해당 농지 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한다는 문서를 받았습니다. 해당 농지는 본인의 토지로 K
김유진의 대지에 인접하여 있는 상태로 비닐하우스가 3동이 지어져 있습니다. 비닐하우스가 본인의 토지 용적에 맞지 않아 3동을 지을 당시 김유진의 허락하에 김유진의 대지에 일부에 걸쳐서 비닐하우스가 지어져 있습니다. 이 비닐하우스는 이은희가 신청하고 김유진이 본인의 사비를 2천만원 넘게 들여서 지은 것입니다. 이 토지가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을 것이라면 많은 돈을 들여서 대지를 침범해서까지 비닐하우스를 지을 이유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닐하우스에는 첫 번째 동에는 건설상에 많은 하자가 있어서 농업 경영에 필요한 장비와 짐들을 보관 중입니다. 비닐하우스는 농작물에 재배와 농기구 등의 보관 등에도 사용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인가요? 두 번째 동과 세 번째 동에는 일부 작물과 나무가 심어져 있고 자연농으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것 같아서 설명드리자면 자연농은 농약들을 배제하고 풀과 작물을 함께 재배하는 재배법을 말합니다. 본인은 현재 그런 방식으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제보 민원이 어떻게 들어왔길래 농업 경영 목적으로 취득한 본인의 토지를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해당 민원과 민원에 따른 농정과의 검토 결과 문서를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농지는 본인이 귀농창업대출로 100% 대출을 받아서 구입한 토지입니다. 빚은 남아있지만 해당 토지는 국가의 소유가 아닌 본인의 사유재산입니다. 이것을 제가 농사를 짓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나머지 농정가가 맘대로 팔아버린다는 이야기인가요? 개인 사유재산을 그처럼 함부로 대해도 되는 것입니까? 농지를 봄, 여름, 가을에 걸쳐서 농작물을 심고 가꾸는 사람도 있겠지만 봄 혹은 여름 혹은 가을에만 경작을 할 수 있는 것인데 대체 언제 조사였고 언제 검토를 했다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해당 토지에는 김유진의 사유재산인 비닐하우스가 들어있는데 그것 또한 맘대로 처분한다는 것인가요? 대체 얼마에 팔아서 얼마를 본인에게 주고 김유진에게는 얼마를 준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비닐하우스를 짓는데 추가로 들어간 비용을 김유진이 지불하였고 김유진은 2천만원 이상의 비용을 이은에게 돌려받지 못해 해당 비닐하우스의 유치권을 행사 중입니다. 유치권을 행사 중인데 이 토지를 어떻게 판매하신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해당 토지는 남원 200 농협이 근저당을 설정한 상태인데 근저당 설정 금액보다 많은 돈을 받아야 근저당도 풀리고 해당 토지에 대한 빚도 갚을 수 있습니다. 땅값을 잘 쳐서 팔아준다는 것인가요? 솔직히 이 결정이 너무 황당하고 기가 막힙니다. 남원시청이 생긴 이래 이런 결정이 또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남원시에서 이와 같은 제대로 된 조사 없이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해 막무가내로 휴경농지에 대한 농지 처분 의무 결정을 내린 적이 있는지 그래서 농지를 처분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모두 공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200농협이 만족할 만한 그리고 김유진의 비닐하우스 비용을 제대로 다 지불할 수 있을 만큼 토지 가격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이 농지를 구입해서 열심히 농사를 짓고 있지 않다면 농정과에 할 일은 좀 더 열심히 농사를 지으라고 권하면 될 일입니다. 그간 본인의 농사와 농업 경영에 대해 단 한 번의 언급도 없이 너의 농지가 제대로 농업 경영에 이용되고 있지 않으니 강제로 팔아버리겠다니 대한민국에 남원이라는 곳이 인권이 존재하는 나라인지 의문이 듭니다. 내가 전 남원시장의 친구인 사기꾼을 만나서 남원으로 귀농하고 7년이라는 시간 동안 고통스럽게 보내고 있는데 그런 나를 돕기는커녕 더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 이런 결정을 내린 남원시청 농정과를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 정말 곰씨가 너무 화가 났는데 이 감정적인 부분을 많이 배제를 하고 쓰려고 노력을 했어요. 아,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농민을 위해 존재한다라는 부서인 농정과가 농민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농부를 하기에 힘든 시기가 없습니다. 가뭄이 있었고요. 또 가뭄이 지나간 이후에는 또 너무 무더웠고 지금은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농사를 짓기 어려운 때에 농부에게 가장 중요한 농지를 마음대로 팔아버리겠다니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일인지 이게 대체 일어날 수가 있는 일인지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질 않네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지구인 자연농장 유튜브에는 지구인이 소소한 농사를 짓는 모습들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농사를 짓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가 있죠? 일부의 농사를 지었든 전체의 농사를 지었든 그것은 농부의 마음입니다. 전체의 농사를 짓지 않았다고 일부의 잡초나 혹은 전 감사실장 김땡주 씨가 주장하는 대로 아카시나무가 자라고 있든 그것은 말 그대로 토지 소유자가 알아서 할 일이지 제3자가 관여할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의 땅에 잡초가 많다. 너의 땅에 아카시가 자라고 있다. 너가 농사를 짓고 있지 않는구나
라고 말할 근거가 된다라는 게 너무나 황당하고 기가 막힙니다. 나무는 자연농이 존재하지 않는 곳인가요? 잡초가 있는 상태에서는 농사를 짓지 않는다라고 단정할 정도면 남원시에서 재배되는 모든 농산물은 친환경이라고 말을 할 만한 가치조차 없는 것입니까? 이 결정이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일단 당사자인 곰씨, 표정이 매우 좋지 않아요. 한 말씀 하실까요? 아니, 저희는 뭐 전에도 그 토지에서 뭐 물이 배수가 되지 않고 뭐 그래도 찾아가서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가서 물어봤는데 자기들은 해줄 게 없대요. 네, 알아서 하라고 알아서 그랬지. 하라고 저희 샵에 들여가지고 거기에 뭐 물빠짐도 좀잘 되게 하고 흙도 다시 붓고 했는데 안 되고, 그런데도 저희는 안 되는 땅에서도 어떻게든 해보려고 콩도 심어보고 고추도 심어보고 다 심어봤어요. 심어봤는데도 다 녹아서 없어지거나 뭐 썩어서 없어지거나 그러니까 물이 빠지지 않아서 귀농인들이 이렇게 와서 고생을 하면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어떻게든 쫓아내려고 이러는 거 보면은 남원시 농정과가 참 잘하는 짓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요. 남원시 농정과는 잘하고 있지. 저 남원시장 시킨 대로 아주 잘하고 있지. 마음에 안 드는 귀농이 지구인 3명 쫓아내라 임무를 멋지게 하고 있는 것이죠. 네. 뭐 남원으로 귀농귀촌 할 때는 어떻게든 많이 도움이 되고 평생 케어해 줄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니 또 막상 귀농하고 나면은 쥐뿔도 아니 없어. 쥐뿔이 막 개뿔도 없어요. 개뿔도 없어. 진짜 개뿔도 없는데 아무것도 하나도 없어. 하나도 예 바라는 건 엄청 많고 아니 진짜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으니까 뭐가 궁금해서 가서 물어봤는데 자기들도 모른다고 하고 인터넷 예 검색하래. 아 그런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뭐 케어해줄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든 쫓아낼 생각만 하고 다른 귀농인들이 또 오기를 바라는 그런 건 아니지 않나요? 아무튼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예요. 남원시 농정과는요, 이렇게 곰씨처럼 풀과 함께 작물을 기르는 것을 휴경으로 처리한답니다. 네. 와우. 그러니까 근삼이 뭐 이런 제초제 있잖아요. 여러분 제초제가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시죠? 베트남전에 보면 고엽제 때문에 아직도 몸에 여러 피해를 주장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고엽제가 무엇입니까? 제초제입니다. 예, 그 제초제를 안 쓰면 농사를 짓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인데, 관행농이 싫어서 자연농으로 농사를 짓겠다는 사람 이렇게 무시하고, 너 우리 마음에 들게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사를 짓지 않는 것으로 간주해서 너의 토지를 나라 마음대로 팔아버리겠다라고 주장하는 곳인 남원시에 여러분은 과연 귀농귀촌을 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7년 전으로 돌아가 남원시청 마음에 들지 않게 농사를 지으면 농지 그냥 팔아버리는 그런 곳인데 너 여기로 귀농귀촌 할래? 라고 물으면 저는 아니요? 라고 대답하겠어요. 야, 이게 사람이 살수 있는 곳입니까? 외지에는 결국 땅도 뺏기고 집도 뺏기고 나가라는 것인가요? 정말 뭐 달리 뭐 딱히 할 말이 없어요. 얼마 전에는 저희 뭐 이것저것 트집 잡아서 저희 집을 지은 대지 환수 조치를 하겠다는 등 빚을 일시에 맞아. 청구한다는 등 겁을 주더니 이제는 저희가 소유한 농지를 또 팔아버리겠답니다. 전에는 농지 자기들 허락 안 받고 팔았다고 빚 일시 청구한다더니 아 이게 도대체 뭐 어쩌라는 말이야? 아니 왜 이런 일에는 이렇게 업무가 이렇게 빠릇빠릇하세요? 황당하게. 어? 심지어 여러분 알고 계시죠? 지구인 집 2021년 12월에 불났거든요. 반년이 지난 지금도 저희 농부잖아요. 귀농귀촌한 농부잖아요. 남원시 농정과 그 어떤 연락도 없습니다. 남원시청에서 단한 건의 연락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저런 도움과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것은 다른 지자체죠. 남원시에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은 남원시로 귀농귀촌 하고 싶으십니까? 이게 본 적이 남원이 아닌 사람이 남원시에서 생존하는 게 이게 가능한 일인지 진심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남원시로 귀농귀촌 하고 싶으십니까? 저희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줄 알았는데, 남원은 대한민국에 속해 있지 않나 봐요. 네. 저희는 어떻게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정말 농사를 짓기 힘든 땅그 위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나름 정말 열심히 고군분투하면서 네, 농사를 지었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공문을 받게 돼서 저희 정말 다 엄청 놀랐고요. 남원시청 농정과에서 바라는 대로 관행농을 짓지 않으면 아 이런 결정을 받는다는 게 너무 씁쓸합니다. 저희가 옳다고 생각하는 자연농을 저희 스스로 짓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뭔가 억압을 받는 듯한 네,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고요. 네, 결정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뭐 크게 기대는 안 하고 있는데 그것도 같이 공유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결정이 뭐 어떻게 나와? 이미 통보잖아. 이게 의견을 듣는다는 게 아니라 이미 통보를 한 거야. 지금 통보를 한 건데. 아무튼 남원시청 농촌과에서는 곰씨가 의견 제출서에 기록한 대로 요청한 것들이 있잖아요. 이전에 남원시에 이런 전례가 또 있는지 공개하시고. 그리고 대체 곰씨 소유의 토지, 제 돈이 많이 들어간 비닐하우스가 지어진 그 토지를 제가 유치권 행사하고 있거든요. 유치권 행사하고 있는 토지 팔건 경매 나오건 그 유치권 당사자한테 돈 먼저 지불하고 뭐 그래야 되는 거다 아시죠? 네. 대체 어떻게 할 것인지 너무 궁금해요. 남원시 농정과의 앞으로의 일에 대한 진행 사항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최초로 외지인이 지자체의 지역 유지인 사기꾼, 특히나 전 남원시장 같은 막강한 지역 유지의 친구인 사기꾼을 잘못 만나면, 네, 어떻게 인생이 끝장이 날수 있는지를 유튜브를 통해 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기농기초는 인생의 제2장이라고 얘기하고, 새로운 출발이라고들 많이 얘기하십니다. 지구인도 그랬습니다. 남원에 오기 전까지 지구인 세 사람입니다. 경찰서에 출입한 적도 없고요. 전과 예,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빚 상상도 못했고요. 이제 남원시의 결정대로 집과 토지, 뭐 농지, 대지 다 뺏기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남원시로 기농기촌 사고 싶으십니까? 남원시청 여러분, 당신들의 이 같은 결정은 남원시라는 지자체를 타 지자체에 비해서 50년, 100년 후퇴되게 만들 것입니다. 얼마 전에 남원시에 버스 터미널이 하나 없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앞으로 없어지는 게 버스 터미널 뿐일 것 같으십니까? 역도 없어지고 이러다가 남원시라는 이름도 없어지게 생겼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구인이 이 정도로 사기꾼과 사기꾼을 옹호하는 전 남원시장 같은 사람들과 싸우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었다면 이 유튜브 시작이나 했을 것 같으십니까? 사랑하는 지구인 가족 여러분, 계속해서 이 사건의 진행 과정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인권 국가인 줄 알았는데, 뭐 살인범도 인권이 있다고 그러는데, 토박이가 아닌 기농인은 인권이 없는 곳에서 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시청이나 면사무소 가면 이런 게 많이 붙어 있어요. 내고장 주소 받기 뭐 이런 게 많이 붙어 있는데, 그렇게 홍보해서 사람 늘릴 생각 하지 말고, 저희도 처음에는 남원이 좋아서 남원으로 왔잖아요. 이렇게 남원이 좋아서 온 사람들을 위해서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 좀 공무원으로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곰씨, 본 적이 남원인 사람들한테 잘해줘. 우리 같은 외지인한테 국물도 아, 없는 그러니까 거야.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는 거야. 근데 공무원으로서. 뭐 남원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네, 앞으로 남원시라는 것을 유지하려면 외부인이 없이 이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튼 뭐 선택은 거기 뭐, 남원시가 본적인 남원시 공무원들이 알아서 하겠죠. 현수막이나 그런 걸 보면 뭐 내고장 주소받기 아니면 뭐 청년들 이렇게 모집하는 그런 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러기 전에 남원에서 청년을 찾기보다는 전국에서 청년을 찾는 게 낫지 않을까? 곰씨 안 돼, 안 돼. 아니야, 그런 되겠니? 거 없어. 네,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하여튼 네, 곰씨가 되지도 않는 반응을 남원시청에 전달했는데 혹시 이 영상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면 남원시청 관계자 여러분은 생각 좀 해보시기 생각을 너무 짧게 바랍니다. 하시는 것 같아. 네. 길게 생각했으면 이게 올수나 있는 우편물입니까, 여러분? 황당하기 그지없네. 여튼 여러분, 저는 감히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아까 여러 번 질문했지만 대한민국의 지자체가 남원밖에 없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저희같이 험한 꼴을 당하지 않으시려면 남원시로 기농기촌은 말리고 싶네요, 이제는. 여튼 너무나 힘든 상황이지만 끝까지 힘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지구인 가족 여러분의 응원과 사랑, 절실 필요한 시점입니다. 계속 함께해주세요. 오늘도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안녕.